Bože, kralju slave 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Blizu bijaše židovska pasha, stoga Isus uziđe u Jeruzalem u hramu nađe prodavače volova, ovaca i golubova i mjenjače gdje sjede. I načini bić od užeta te ih sve istira iz hrama zajedno s ovcama i volovima. Mjenjačima rasu novac i stolove iz pevrta, a prodavačima golubova reče Nosite to odavde i ne činite od kuće oca mojega kuću trgovačku.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pisano Izjeda me revnost za dom tvoj. Na to se umješaju židovi i upitaju ga Koje nam znamenje možeš pokazati da to smiješ činiti? Odgovori im Isus. Razvalite ovaj hram i ja ću ga u tri dana podići. Rekoše mu na to židovi, 46 godina gradio se ovaj hram, a ti da ćeš ga u tri dana podići. No on je govorio o hramu svoga tijela. Pošto uskrsnu od mrtvih,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to htio reći, te povjerovaše pismu i besjedi koju Isus reče. Dok je boravio u Jeruzalemu o blagdanu Pashe, mnogi povjerovaše u njegovo ime promatrajući znamenja koja je činio. No sam se Isus njima nije povjeravao, jer ih je sve dobro poznavao i nije trebalo da mu tko daje svjedočanstvo o čovjeku, ta sam je dobro znao što je u čovjeku.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매주 일마다 혹은 날마다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화가 나셨고 또 근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 있었던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양과 소와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프니드. 왜그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자비하시고 겸, 온유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집. 혹은 우리들의 방 곳곳에 자비하신 예수님 성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손에 든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가 의문이 듭니다. 혹은 다른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거나 혹은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늘 이 복음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 그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양과 소도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탁자들도 어,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사가는 이런 일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당신의 성전, 당신의 집을 제가 지키고 보존할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잠깐 여기에서 자문해 봅시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이다. 하느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정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존중하는 마음 존경과 보여, 경의를 지닌 마음으로 하느님의 성전을 대하고 있는지요 신앙의 성전 유태, 유태교의 스토리에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에 있어서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유태교 유태인들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늘 사랑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다시 재건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의 영광과 혹은 실망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온 그들 노예 생활로부터 나와서 가장 먼저 그들은 성전을 지었던 것이 솔로몬 왕의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십계명에 모셔져 있는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주셨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여러 성전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70년에는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에 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너는 그 돌이 제대로 쌓여있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안전함,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하느님의 현존, 기도의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느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장소,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경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전, 즉,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내가 경의와 존경을 가지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행동하고 경의를 포하는가 교회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고 경의를 표현하는가? 내가 거룩한 미사 중에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미사 중에 모든 독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거룩한 이 미사 전체를 집중해서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자주 집중하지 못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잡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주의 깊게 지, 집중해서 하느님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그래서 이러한 집중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미사 중에 늘 우울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미사 중에 미소를 짓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소를 짓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양분을 먹고 나서에 하느님께 드리는 미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주십니다. 또 그분의 은총이 그 말씀이 그분의 은총은 우리들의 안에서 그 말씀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에 참여했을 때 집중해서 참여합시다. 정신과 육신과 영혼 온전히 참여하면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그 공간, 우리가 있는 그 장소, 이 거룩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교회 성전은 거룩한 장소라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또 다른 현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거하고 싶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에서도 들은 것처럼 복음사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파괴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육신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바로 당신의 육신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로서 우리 육신 자체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어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이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당신의 성전, 당신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정화해 주십사 청합시다.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우리들 안에서 내쫓았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화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거하시는 장소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이러한 방해가 되는 죄들을 제거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도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대레 교황 대레우 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심 성찰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은 영적이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황금으로 성단을 몇 킬로나 크게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성절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를 사랑으로 짓도록 합시다 존경심을 가지고 짓고 보존 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잘 보존 하면서 더불어서 이웃들의 마음과 이웃들도 존중하도록 합시다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은총을 주셔서 이러한 성전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대성전, 거룩한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이웃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화해 성사에 참여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단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선행을 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성전을 잘 장식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들의 이웃의 마음 안에서 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성전이셨던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9개월 동안 그 거룩하신 아드님을 당신 몸에 모시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청합시다. 온전히 그분의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